이것은 왕죽은 정촌 마을입니다. 정촌 의인 마을인데요. 아, 나무들이 너무 좋죠. 가슴이 뻥 흔들리는 것 하나요?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참 힘들죠. 그래서인가 옛날에 부산인들은 마음 여유도 있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그 마음 여유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 여유가 정말 없죠. 이곳에 와보니까 많은 걸 좀 잊고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제 이름이 힐링 매니저인데요. 힐링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 쉬운 자체가 힐링의 시간이죠. 마치 어떤 사람과도 마음이 가까웠고 마음 뜨거운 사람과도 그 만남 자체가 힐링이고요. 힐링은 그리고 만남에서 이루어지죠. 자연과의 만남, 사람과의 만남, 그 만남과 만남 통해서 사람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힐링은 만남이다. 지금까지 힐링 매니저 오영훈이 정전의 인마을 중간가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